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이자 시작인 일요일 코인360 페이지 빨강과 초록색이 섞여있는 혼조장세입니다. 코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시총 10위권 코인 중에서도 방향성이 다소 엇갈리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은 소폭이지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더리움은 어제에 이어 소폭 하락세를 보입니다. 비트코인 6,000선을 내려와 이제는 5,5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선 리플, 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하드포크 이슈가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 여전한 내림세를 보이면서 시장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10위권에서 오르고 있는 코인 리플, 스텔라 그리고 이오스고요. 비트코인은 보합권 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급락세에서 아직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도 약세를 이어나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낙폭이 20위권에서는 확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1% 미만의 하락에 머무르는 상위 코인들보다 그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3% 정도의 하락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빗썸에서도 큰 흐름, 비트코인 소폭의 조정을 받고 리플이 또 오르고 있는 흐름은 국제시세와 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 시각 640만원 아래쪽에 흐름 포착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혼조세가 좀 짙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 여전하고요. 스텔라는 어제에 이어서 현 시각 4% 정도 빗썸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도 0.59%의 조정을 받으면서 638만원대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쪽을 보시면 비트코인 SV가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됐죠. 지금은 13% 상승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소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가 1위, 그리고 2위부터 OKX, 그리고 후오비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3위에 위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고된 거래량 기준으로는 비트플라이어가 11%로 1위, 그 뒤를 10%의 빗썸이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는 어제와 같은 19위의 현 시각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황 기사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이제 시장 혼란의 주요한 이유로 여겨졌던 하드포크의 완료로 비트코인이 1200달러에 달하는 손실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요 이슈입니다. 비트코인리스트의 시황 기사로 확인을 하시면 아직 큰 강세장의 움직임이나 또 기미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5,712달러 위쪽까지 갈 수 있는 기미가 기술적인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5,700달러 이후에 다시 한번 6,000선 탈환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리스트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계속된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그들의 가격 예상치를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가격의 최대 반까지도 예측치를 낮췄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펀드스트리트의 톰 리입니다. 그는 당초 연말 2만 5천 달러까지 예상했던 비트코인 가격을 1만 5천 달러까지 내렸습니다. 이번 6천 달러 선이 깨진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톰 리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6천 선이 깨진 이후에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심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나쁜 징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리는 곧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슷한 약세장을 보였던 2013년과 또 2015년 사이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제 가파른 상승 국면이 나올 때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사이프딘 앰머스는 암호화폐 백서인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인데요. 영국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목에서처럼 비트코인은 장난감이 아니라 병을 고쳐줄 약이고 다른 종류의 화폐를 이길 만한 존재다. 그러한 이유는 공급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 또 정책 자체가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수요에 구애받지 않는 역사상 최초의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며 그의 낙관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btcmanage.com의 기사는 가격의 급락은 시장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딧의 창시자 알렉시스 오하니아는 암호화폐가 2018년에 힘든 시기를 겪은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에 대해서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하락은 산업에서 해커들과 사기꾼들을 몰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여전히 잠재력이 많은 기술과 또 제품이 있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이들이 2018년 이후에 더 성장할 것이다. 또 빠른 돈을 만들려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나는 이 산업을 길게 보고 싶다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블록체인 전문 기업 테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외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실까요? 카카오의 클레이트는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테라의 결제 시스템에 클레이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 테라는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티몬, 배달의 민족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 함께 테라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신뢰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테라는 클레이튼과 협업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와 또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금융규제기관 FSA가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본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관련된 문의가 2018년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감소한 건데요. 이 수치 변화에 대해서 FSA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2018년 두 개의 주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죠. 1월에 코인체크 그리고 9월에 자이프 해킹 사건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일본의 규제 당국은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양을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확인하시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0.37% 올라서 5,385달러의 거래 마무리가 됐고요.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소폭 내리면서 11월물 5,415달러의 장 마감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조금 갑작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새벽을 지켜주신 여러 시청자분들께 또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은 계속되고요. 앞으로 더 좋은 투자 정보 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애청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시청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굿모닝 비트코인.